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1번째, 빚진 자들의 죽음. 로마서 1장 14절, 15절, 2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당할수록 나는 더 죄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가 한 말인데요. 성령을 받고 그동안 인간들의 선악구조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죄와 의와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자들은 책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자기 진단이죠. 아, 나는 정당할수록 더 죄인이구나. 인간은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겨갖기 위해서 정당함이라는 것까지 이용을 해먹는 존재인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정당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해맑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자아숭배의 깊은 죄 속으로 더 깊숙이 침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죽은 시체인 주제에 산자인 척을 하는 좀비들의 거대한 무덤이라고 할수 있어요. 역사 자체가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을 품고 있는 거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존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하죠. 죽은 것 같은 자가 아니에요. 죽었다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이 역사는 시체 썩는 냄새와 시체 썩는 더러운 물만 생산해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욕망하는 인간들의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역사에 던져지는 오고 오는 수많은 아담 군상들 중에 그러한 역사와 인생의 실체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다 살만한 것으로 보고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좀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디 갔더니 목사님 좀비가 뭐예요? 그러던데 강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었는데 산 척하고 콩콩 뛰어다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좀비처럼 사는 게 옳은 곳이고 정당하다고 그리고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눈이 멀고 귀가 먼 이들 중에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마하고 약속을 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버리시죠. 그들은 그동안 인간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들의 눈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던 그런 개안된 맹인의 경우처럼 한 번에 세상의 실체를 완전하게 간파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전하게 다 간파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그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초점이 맞지 않던 카메라에 초점이 점점 맞추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선명한 그 역사의 그 실체, 그 상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 뿌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초점이 딱 맞춰지면 역사의 그 실체가 탁 제대로 된 상으로 맺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게 그 역사의 실체, 인생의 실체를 보게 되면, 올바로 보게 되면, 성도는 그 헛되고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서의 탈주를 갈망하게 되죠. 그걸 소망이라 그래요.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한 책방의 구석자리에 앉아서 제가 2시간 만에 그 저자 후기까지 다 읽어버렸던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마법사가 그 나라 백성들이 모두 물을 길어먹는 우물물에다가 묘약을 풀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미쳐버려요. 이튿날 아침 물을 마신 모든 백성이 다 미쳐버렸어요. 그런데 왕과 그 가족은 왕실의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인 왕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 공중위생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내리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이미 그 우물물을 다 마시고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칙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왕이 미쳤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대대적인 하야 시위를 해요. 왕은 쓸쓸히 왕위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왕비가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도 우물로 가서 그물을 마시자.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질 거다. 왕은 아내의 해안에 감탄을 하면서 얼른 가서 그 우물물을 마시죠. 왕이 같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죽는 날까지 그 왕좌를 지킬 수 있었어요. 자고로 와이프 말 잘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베로니카라는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은요, 이 세상에 극심한 권태를 느껴서 자살을 시도했던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자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는 빌레트라는 정신병원에 갇혀버려요. 설상가상으로 다량의 그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장질환이 생겨서 겨우 일주일의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살긴 살았는데. 스스로 선택했던 그 죽음에 성공하지 못한 여자가 주어진 죽음에 순응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그 정신병원에서 세상으로부터 비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외롭게 빌레트에 갇혀있는 소위 그 미친 사람들과의 그 사리의 와중에 나오는 대화예요. 이것이. 베로니카가 그 이야기를 해준 제드카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미친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하자 제드카가 말을 합니다. 아냐, 난 미쳤어. 베로니카, 저 빌레트 담장 너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드카가 말을 합니다. 베로니카가 그 제드카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같은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제드카가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담장 밖 사람들을 다 정상이라고 믿지. 그래서 나도 그 우물물을 마신 척하며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이제 난 그들과 다른 미친 사람으로 살 거야. 미친 척하며 그들과 똑같은 우물물을 마신 사람으로 이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들이 미쳤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그냥 미친 것으로 살래. 왜? 내가 오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레트 울타리 밖에 사람들이 저주의 우물물을 마신 미친 존재들임을 아는 제드카는 그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은 삶임을 알았던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는요, 끊임없이 누가 진짜 미친 자들이냐를 물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좀비들의 세상에서 비정상인이라고 진단을 받고 빌레트에 갇혀있는 이들이 미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 저주의 우물물을 먹고 모두 다 힘과 복이라는 것에 미쳐있는 이 좀비들의 세상에서 정상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들이 미친 사람 같으세요? 쉽게 대답을 못하겠죠. 다들 미친 세상에서 똑같은 우물물을 마신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상정해 놓은 선악구조 하에 기준을 두고 정상과 비정상을 가릅니다. 전자에 속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누군가를 후자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렇게 후자가 되어버린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를 당하고 결국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허상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 정상이라는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 인생을 겁니다.
그 정상이라는 울타리에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건다니까요. 아담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중에 그러한 기제론적 삶의 공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러한 기제론적 삶의 공식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반대되는 쪽으로 끌려가요. 미친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저들이 연병에 걸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 속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밖에서 띠를 띄우고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힘이 들죠. 마치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연어떼들처럼 그들의 사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의 은혜로 이 미친 세상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투의 현장에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한 세상이 보기에 진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각 동네에 바보가 하나씩 꼭 있었어요. 그죠? 그 바보들은 꼭 연탄을 날리지 않으면 쌀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뭐가 좋은지 늘 그렇게 웃고 다니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쳤다고. 누가 미친 거냐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이 미친 거예요. 우리가 미친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빌레트에 갇혀버리는 걸 거룩이라 그래요. 구별됨.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빚진 자라는 단어, 오페일레테스는요, 이미 법정에서 갚을 것이 있는 죄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 갚으면 감옥 가야 돼요.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그 채무 상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할 시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응분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기결수예요. 오페일레테스가. 그러니까 그 오페일레테스는 어떤 일을 할 의무나 필연성에 묶여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렇다니까요.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뭘 내놓아야 하는 의무나 필연성에 묶여 있어요. 그게 오펠레테스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누구에게인가 내놔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5절에 복음이라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은 단순히 전도해라, 선교해라 라는 그런 권고의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물받은 모든 성도의 삶의 그 양태, 그 삶의 양태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은 말이나 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의 삶으로 녹아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아, 저게 복음이지 라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그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반드시 변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의 삶은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의 역사 속 현실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낭케는 강제, 강압의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강압, 강제. 띠띠고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글로.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라는 이 어구는 이사야나 마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오, 날 떠나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을 때,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 탄식은 망자가 지옥문 앞에서 터트리는 비명이에요. 어, 이거 큰일 났네? 나 이제 지옥 가네? 이 말이에요. Unless.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아이라는 헬라우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 속에서 복음을 받은 자신은 반드시 그것을 삶으로 입으로 토해내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삶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 분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은 필연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그건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분이다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성도는 빚진 자의 삶, 즉 증인의 삶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빚진 자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 그에게서 나와서 타자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또 똑같은 이야기이겠지만 그러니까 목사는 같은 마네킹에다가 매주 다른 옷을 이렇게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언젠가 다른 마네킹을 제가 갖고 오면 여러분은 저를 반드시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맨날 왜 똑같은 얘기야?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얘기하면 그때부터 망조가 되는 거예요. 먼저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하나님의 빚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어떤 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그들을 해하려 했을 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린 존재가 누구 있죠? 엘리야와 모세죠. 고라의 후손들 불에 다 태워 죽여버렸고 아시아가 보낸 50부장 이하 군사들 엘리야가 다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그 밑에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죠. 또 저희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증인이 바로 모든 성도,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잖아요. 모든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변화산 위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같이 섰던 거예요. 그들이 뭔가 뛰어난 선지자여서 뽑혀서 온 게 아니라 그 둘 자체가 교회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증인이 나오죠.
이 두 증인은 유대 율법파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종족 수를 염두에 둔 숫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되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증인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래요. 어디서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책 안 읽었죠 또. 계시록 공부할 때 했잖아요. 스가랴서에서 인용해다 쓴 거 아닙니까?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어조를 그대로 옮겨다 쓴 거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 두 감람나무는 당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거였죠. 스가랴서 4장 3절로 가보세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촛대예요 이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어절들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 10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4장에 보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그런 두 증인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이 나와요. 4장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유명한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두 증인에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건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에 의해 성취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들에 의해 쌓아 올라가고 있는 그 성전은 부정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옛 성전 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동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게 성전이죠. 그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 성취되거나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임을 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라고 하죠. 즉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진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뜻도 모르고 냉장고에다 막 붙여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전 재건의 현실을 직접 보고 들은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증거하다가 가야 되겠어요? 요 두 증인이. 열심히 성전 쌓고 있었는데 이 바벨탑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쌓는 바벨탑. 그게 옛 성전이잖아요. 열심히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야 그거 아니야. 니들이 쌓는 거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 성령에 의해 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곧 두 증인이 세상 속에 나가서 뭘 증거해야 되냐고요. 곧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니까 그 교회에게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 역사와 인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게 성도라니까요. 두 증인,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역사야, 니네는 죽은 거야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인생아, 니들은 좀비란다. 이렇게. 인간 존재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의 원리가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좀비들은 그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장사도 지내주지 않고 인간 존재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리가 없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부정해버리셨을 때 예수님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 해보잔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과 독립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 돈을 가지가지 내 자존심과 내 존재성, 주체성을 부정해버리고 무시하는 이가 나타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놈만 없으면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암흑의 집사만 없으면 서만화의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늘 가고 싶을 텐데 저 인간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어. 그런 인간들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응?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때요? 죽이고 싶죠. 사회법과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목에 이빨을 꽂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바로 그 마음이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죽인 자 맞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죽인 자들은 천국 가는데 난 안 죽였어요 라고 한 사람들은 지옥 가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러한 육적 자아가 복음에 의해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려 죽이고 싶어요. 왜? 그 복음이 나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맨날 너는 죽은 흙이다.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단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야 이거 확 죽여버릴까? 우리 안에서 내가 복음을 죽여버려요. 요한계시록 11장의 그 현실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술들 마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진리는 죽지 않아요. 아무리 밟아도 계속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진리에 의해 육적 자아가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예수에게로 나를 연합시켜버려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은 1차적으로 우리 성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그렇게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면 당하는 삶을 삽니까? 너무 친하게 살면서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죽을 짓을 했어요. 보니까 예수 믿어서 죽임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죽을 짓을 해서 막고 있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건 1차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옛자아가 부인을 당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순으로 그런 순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이 우리에게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 전쟁으로 일어나고 그 복음이 나를 죽여가면 죽여갈수록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되므로 여기에서 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죽음에 매 순간 내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부정당하는 삶을, 당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가능성과 가치마저 차압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이고 그게 바로 빚진 자들이 내어놓아야 할 채무상환인 거예요. 그 현실을 말로 표현해내는 게 바로 복음 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요. 인간들아 니넨 아니야. 힘과 능으로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란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드러나고 그게 이게 실제화되어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그것이 그 경험에 의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빚진 자들은 자기 안에 그 옛 성전, 즉 육적 자아의 그 가능성의 파괴를 경험하면서 새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이라는 그 필연성을 체휼하고 그것을 몸으로 입으로 전함으로 해서 빚을 청산하는 삶을 반드시 누구나 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두 증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요한계시록 10장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10장 8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두 증인이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뭘 먹어요? 작은 책을 먹죠. 이 책은 말씀입니다. 복음이 적힌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요. 그 말은 그들이 받아먹은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여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쓰디쓴 일로 화하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무 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서 내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 복음이 십자가의 삶이 액추얼라이징 될 때는 쓰드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책 속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기에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어 밖으로 나올 때 쓰디쓴 것으로 바뀌어 나오게 되는 것인지 에스겔서 2장으로 가볼게요. 8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여러 내용들을 짜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해석처럼 역사와 사람을 막 대입해서 사건들을 대입해서 풀면 안 돼요. 구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 묵시서가 가져다가 무언가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책 이야기가. 그 두 증인이 받아먹은 그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자기 주체성과 존재성을 우상삼아 살고 있는 세상아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 책을 먹은 자의 뱃속에서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소화가 되면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삶이 그 두 증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먼저 그 책을 먹은 자의 속에 옛자가 곡소리 나도록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그의 삶 속에 먼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죽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현실이 성도의 자아 안에서 실현이 돼요. 그리고 그 현실이 소화가 되어서 밖으로 터져나와서 타자에게 전해질 때 그건 뭐예요? 세상아 니넨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나에게 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현실을 살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멀쩡하게 자신들이 정상이며 옳은 것이며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게 되면 니네들 그렇게 살다가는 곡소리 나는 날 있다. 이거 선지자들이 한 말 아닙니까 다. 그거 전하게 되면 세상이 그걸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라면서 예수가 완료해 놓으신 십자가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 인류가 살 길이라는 걸. 그렇지 않으면 전부 멸망의 불바다라는 그 재앙에 던져져서 애가와 애곡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너 미쳤니? 세상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서에 그대로 나오죠. 이 이야기가. 그런데 그러한 두 세력의 싸움이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받아먹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혼돈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질 않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그러다가 점점 살아계신 말씀에 의해서 한쪽 세력이 점령을 당하고 잠식을 당하게 돼요. 인간의 옛자아가 모든 통점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요.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말씀이 그걸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다 부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4절 보세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성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만 삽니까? 죽을 때도 때깔이 저렇게 곱습니까? 아깝거리다가, 근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본다. 지옥을 산다는 뜻이에요. 욥기 7장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앙상한 뼈로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욥기는 욥은 의인이다 해서 출발해요. 근데 그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홀딱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 삼킬 동안도 놔두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도와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고 침 삼킬 동안도 쉴 틈을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시간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육적 자아의 해체 과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고립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이 육신과 역사와 공간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가야 할 곳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삶을 체휼케 하시는 거예요. 쓰나미가 한번 덮쳐봐야 야 여기는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곳이구나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의 삶 속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새 사람이 승리를 해가면 해갈수록 이 육신과 역사는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임을 깊이 자각할 수 있게 돼요. 그때는 나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할 거고 이미 죽은 건데 여기다가 금칠해봐야 미라에다가 화장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입으로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때 그걸 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미친 사람 취급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파울로의 소설 속의 어떤 이처럼 나도 우물물을 먹은 사람처럼 연극하면서 그냥 살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으세요. 세상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세요. 암덩어리를 잘라내려면 그걸 고립시키고 소외시켜버려야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암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암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꽁꽁꽁꽁 묶어 구별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러한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자만이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 두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빚진 자, 그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성전에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옛 성전이에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들의 힘과 노력과 그들의 미래, 그걸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옛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배옷을 입고, 배옷은 뭐예요? 장례식장에서 입는 거예요. 그걸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없게.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다 꽝이기 때문에 다시 전해라라는 거예요. 다시. 그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줘서 여기에 꼭 붙들어 놓을까? 그리고 그들의 가치와 영광을 챙겨줘서 어떻게 하면 야 우리도 괜찮은 존재구나. 이런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줄까? 여기에 아닙니다.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만 의지해야 돼요. 이 말이 떨어지는 걸 다시 예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다시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 다 부수고 다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3절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 즉 이스라엘의 42년 광야 세월로 상징되었던 이 역사와 인생 전체 혹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전 역사 속에 던져지게 될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은 그 옛 성전, 즉 인간의 가능성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 아담 군상들의 세상 속에서 새 언약의 현실, 즉 은혜의 현실을 다시 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아 죽으라고. 역사와 인생을 고수하고 수호하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이라면 그것을 부정하고 부수는 이들이 빚진 자, 증인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에다가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즉 옛 성전인 이 세상 속에서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니네 다 죽은 거야. 배옷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 죽은 자들의 세상 속에서 차마 웃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고 초상집에 앉아있는 이가 어떻게 웃어요? 어떤 이들은 아니다. 예수님도 웃으셨을 거다. 분명히. 근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굵은 배옷을 입고 다 죽어있는 이 역사라는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뭘 보고 웃냐고요. 개그 콘서트 보고 웃겠어요? 예수님은 주로 우셨습니다. 초상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대단한 기쁠거리를 점점 찾아낼 수 없어야 돼요. 여기 초상집 맞구나. 베로니카처럼 이 세상이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임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 두 중인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 파울로 코엘료가 실제로 정신병원에 세 번이나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은 세상이 미쳤구나를 안 거예요.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성도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올바른 자인식의 과정을 요한이 성전 청량이라는 소재로 설명을 해줘요.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1260일 한때 둔때 반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칭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은
곧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 성전인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거룩한 성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서 청량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거룩한 성이 성전 밖 마당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에게 곧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요. 42달 동안 역사 내내란 뜻이에요. 짓밟힘을 당해 오히려. 이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거기로 가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40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리고는 계속 청량을 해요. 이제요. 거룩한 성이 지금 청량이 되고 있어요. 38절과 39절에 보면 번제물을 씻는 곳과 제물이라는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도 청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성이 곧 성전이란 뜻이죠. 그건 성전에 있는 거니까. 그 성전이 지금 청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청량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 안, 방간 마당 이외에 성전이 청량된다라는 건 여기서 성이 함락된 후라는 건 이스라엘의 그 성과 성전이 이방인에게 의해 파괴된 후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게 왕창 다 무너지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성과 성전이 파괴가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성전을 또 청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똑같이 옛 성전이 여기서 또 부정이 되고 그 옛 성전이 무너진 곳에 환상 속에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성전이 청량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또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인간에 의해 세워진 옛 성전, 그러니까 인간들의 하나님 흉내 내기에 의해 세워진 역사는 다 진멸될 것임과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세워질 새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청량하는 거예요. 사람이 청량하지 않고. 그게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포로로 와 있잖아요. 그죠? 마치 마귀가 우리의 아비인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게 포로예요. 세상의 포로. 이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육적자 죽이기의 현장인 거고 그런 포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 만들기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부서졌는데 거기에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청량하라라는 거예요. 청량을 한다는 건 세우겠다는 뜻이죠. 다림줄로 이렇게 청량하는 게 뭐예요? 건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청량이라는 건 건물을 지을 때도 필요한 거지만 건물을 고치거나 허물 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량해봐서 삐뚤어졌네. 다시 보수하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부술 때. 그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성전 안만 청량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성도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자원에 의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존재케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은혜의 현실을 체육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육적자, 우리가 나면서부터 쌓아놓은 옛 성전, 옛자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 청량해서 부수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청량을 해서 세워가는 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성전 밖에 이방인들에게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돈을 안 벌려고 하는데도 더 많이 벌고 살이 쪄서 눈알에 튀어나올 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의 뜰은 청량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그 책에다가 아까 우리 책 봤죠? 그 작은 책에다가 나팔 소리는 기록하지 말라 그러죠? 다 잊어버렸어요. 기록하지 말라.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심판이에요. 세상을 향한 심판. 그게 책에 기록이 되면 인봉이 떨어질 때 그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유보시켜놨단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은 유보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책에도 기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책에 기록된 게 뭐냐면 성도를 청량하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성도 안에 그 육적 자아를 향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떨어지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사건들은 다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이 진리인 양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에서의 심판 유보인 거예요. 노아의 언약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에 나오는 활이, 그건 심판의 활이거든요, 항상. 당겨져 있지 않고 잠시 쉬고 있죠. 그게 무지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거를. 일반 은혜 아래에서 종말 때까지 잠시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심판에서 유보된 상태를 살아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멸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만 청량을 당해요. 심판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왜? 여기서 도망가라고. 심지어 성도는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힘을 당해요. 그들이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게 뭐 일본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덮친 거라고 그런 헛소리들 믿지들 마세요. 쓰나미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이닥친 거예요, 지금. 성도의 마음 속에. 쓰나미가 시속 720km로 달려온다는데 그건 하나님이 한번 니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보세요. 그거보다 일찍 달릴 수 있는가. 아니 이제 불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빛의 속도로 재앙이 내려오게 될 텐데 거기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교회의 마음에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쓰나미를. 쓰나미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출발됐다니까요. 시속 720km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도만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성령에 의해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나미 재앙을 마음속에서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도만.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이 세상의 그 역사 속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건 영원 속에서 완료될 것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의 재앙은 우리 거라니까요, 다.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줬더니 저놈들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됐다고 오히려 욕을 하고 앉아있어요. 지들이 예수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 역사는 미친 좀비들에게는 살만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죽고 싶은 곳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이 전부 미치는 약을 풀어놓은 마녀의 우물물을 먹고 다 미쳐있다라는 것을 맨정신에 보는 이들이 성도예요. 그 물을 먹고 다 미쳐있는데 맨정신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다 술 취해 있는데 맨정신으로 그냥 똘망똘망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추해요, 그거.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데 거기에 더 있고 싶겠냐고요. 그러한 역사의 현실을 간파한 전도서 기자가 이 역사라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미친 짓 하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자는 소망이 있는데 보세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사자처럼 포효하며 이 힘의 원리 속에서 사는데 성도는 개같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은 이 세상이 죽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자기들을 짓밟는다고 해도 그들의 결국을 알고 있는 두 중인은 올곧게 예수의 은혜만을 증거하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을 누가 제일 먼저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이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죠?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증인이더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분이 진짜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빚진 자의 삶을 사셨다는 건가요? 무슨 빚을 졌다고? 예, 빚진 자의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치 채무자처럼 오페일레테스, 채무자처럼 당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빚진 자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그게 내 걸 털어서 누군가에게 줘야 하는 빚진 자라니까요. 그것이 내 걸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뺏기면. 그게 두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원형이에요. 예수의 삶이.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순환과 희생의 삶이 창세기부터 구체적으로 고지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자, 그 두 증인이 먹은 작은 책을, 빚진 자가 먹은 작은 책을 누가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고 계셨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죠? 계시록 10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 무지개가 어김없이 등장하죠. 근데 그 무지개가 증인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 9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9장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기 보시면 무지개가요 증거, 증인으로 서는데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증인을 보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역사에 던질 때마다 증인을 세우시죠. 근데 그 증인이 누구예요? 그때마다 언약이 떨어질 때마다 증인이 서는데 하나님 자신이 증인으로 서세요. 창세기 1장에서 첫 창조의 사흘이 언약을 담고 있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전부 언약을 품고 있는 날들이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0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낮이라는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그러니까 낮과 밤을 하나님이 세운 건 그 안에 언약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파할 수 있으면, 그래서 주야를 잃게 할 수 있으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언약이 파해지지 않는 한 내가 세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것이 언약을 담고 있다는 건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때 증인으로 서신 분이 누구예요? 그 언약.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 증인으로 서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 언약, 그게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쪼개지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곳이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는데 쪼개져요. 제물이. 그리고 거기에 불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시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것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증인으로 등장하시죠. 그러한 언약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고 있는 곳이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지개라는 단어, 그 쾨세트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단어예요. 원래가. 그래서 레인보우 하면 보우가 활이잖아요. 근데 저주의 비로 만들어진 활, 이게 레인보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에게 쏟아 부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노아의 홍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활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무지개를 보고 증인 삼아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아, 예수가 활에, 저주의 활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사는 것이구나 라는 그 모습을 자기 안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지개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당겨진 활. 그러니까 두 증인, 성도는 자기의 삶 속에서, 야, 나는 예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분이 죽어 내가 산 것이구나. 라는 그 증거를, 그 그림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할례와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전부 쪼개지다, 희생당하다, 순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같은 맥락의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성에서 죽는 거예요. 바벨론 성. 근데 그 바벨론 성은 옛 성전이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두 증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 살아나요. 그들만 살아나요. 따라서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자임과 동시에 그 언약을 몸에 담고 살아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최초 원형이 뭐였죠? 에베소서 1장 창세전 언약. 그죠? 점 많고 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모든 언약의 원형이에요. 그것이. 따라서 그 창세전 언약의 증인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점 많고 흠 많은 원수들을 위해 피를 흘리는 자의 삶, 그 삶을 당연히 드러내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예요. 그게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살았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순환을 받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마다 이단이라고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했던 거예요. 40에 하나 감안매. 40대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39대만 때리라고 율법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40대나 39대나 뭐가 달랐을까요? 수시로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한 삶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의 삶. 아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는 그 삶을 그냥 사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림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토록 고난을 받고 있던 로마 교회로 열심을 내어서 가려고 했었는지 아시겠죠? 그건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불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 사람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자가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그거 안 믿는 거죠 지금? 죽은 자가 죽음이 왜 무서워요? 지금 바닷가에 집들이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데 이때 하나 사야 되는 건데 그거 살 돈도 없어요. 왜 집값이 떨어지죠? 죽기 싫어서요. 아 그놈의 쓰나미는 나한테나 좀 오지 왜 자꾸 딴 데 가서 그렇게 치는지 몰라. 그게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그 죽음을 직면할 때 도대체 왜 무서워야 되냐고. 뭔 공포가 그렇게? 그 일본에서 무슨 방사능 완전 폭발해가지고 여기로 지금 뭐가 날라와서 이 비 맞지 말라 그러는다는데 괜찮아요. 일찍 부르면 일찍 가세요. 멋있게 좀. 예수 안 믿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죽음의 필연성,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죽음의 필연성을 매 순간 체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걸 배우는 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에게 진짜 다가왔을 때 거기서 두려워하면 안 되죠. 난 그런 얼치기 같은 인간들이 있다라는 게 참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건 몰라도 도대체 그게 왜 무섭습니까? 그럼 죽음이 무섭지 않은데 그 죽음의 증상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암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망하면 좀 어때요?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거기 좋은 곳이라면서. 여러분은 빚진 자들이에요. 이미 말씀을 받아 먹은 분들입니다. 이제 시디슨 인생의 여정으로 그 말씀을 소화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부정당하고 예수만을 꼭 붙드시는 분들이 되기 위해서 죽고 또 죽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의 성전 청량은 성도에게만 일어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투정 부리지 마세요. 성전 청량은 잠깐 유보되었을 뿐이에요.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과 영원 속에서 시행될 그 성전 박청량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청량이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빚진 자의 삶을 사세요. 그럼 돼요. 그냥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증인으로, 빚진 자로, 마토, 순교자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대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허락하시는 리바이벌, 부흥의 때를 한 번만, 꼭 한 번만, 멸망 이전에 꼭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